채팅창 가운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채팅창 가운데로?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적당히 해라. 손에 손 잡고 느금마 멘트 좋. 아 나락 그만 쳐. 약발방하고 미스텔리하고 동계말 거래. 고배 좀 그만해. 애들아 약발방 좋잖아. 없어서 미연씨랑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을 하나 해놨어요. 안녕하세요. 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돈 써가지고 돼지 새끼 왔네. 네 반갑습니다. 돈 써가지고 이게 이거를 왜 왜 벗게 했어요? 결말을 이거 저거 보고 싶은 게. 아 그럼요. 일단 기획하고 있는 거에서 남주가 다섯 명이고요. 진짜요? 그게 뭐예요? 개재밌겠다. 아 옛날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너에 대해서요. 미연 씨요? 남연 씨. 아 남연 씨 그 아 미연 씨 남연 씨 BL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저 BL은 미연 씨가 그 BL물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옷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코트인? 네, 여초에서 여초에서 나,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연 씨가 아, 근데 니 왜 벗겠어요, 시발, 저기. 아, 저건 소리 끌게요. 아니, 남연 씨가 BL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연 씨라는 건 그럼 어떤 그 뭐 성적 판타지를 채우기 위함인가요? 그냥 여성 남성 이게. 아,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남연 씨 아닌가요? 그 남연 씨라는 게 이제 그 뭐 남자끼리 뭐 키스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우 사랑하고 아니요 저 그런 거 싫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여자 그 미연 씨 그 키우는 이성... 거를 남자로 그냥 주인공만 바꾸는 네 이성끼리 그 아들을 낳아서 키우면 되지 않아요? 인천나올님도 몰래 하지 않나요 방송 끄고? 아 미연 씨요? 예 훅훅 되면서 하는 거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그 2D 잘 알겠습니다. 2D 캐릭터에 이렇게 막 그 감정이입해가지고 그건 좀 예. 그죠 인천나올님 2D 캐릭터보다는 이제 룸빵 원하는 마사지만. 자, 저분 소리 끌게요. 빨리 귓속말로 미안하다 하세요. 이제 원하는 엔딩 안 나오면은 아,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엄격한데 이러고 하네요. 페이트짱 아, 미안해 라고 아, 하세요. 아 죄송한데 지금 방금 페이트짱 미안해요? 네. 와 쓰리님 진짜로 정말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 문화를. 예. 에. 그래 근데 그럼 저 쓰리님이 그럼 가장 저 좋아하는 그 남주 캐릭터 뭐 애니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저는 최애캐 네네. 혹시 헌터 바이 헌터라고 아세요? 헌터 바이 헌터요? 네. 헌터 X 헌터. 아 전 잘 모르겠어. 헌터 바이 헌터는 잘 모르겠어요. 헌터 X 헌터. 아 그 혹시 뭐 네. 링크 같은 걸로 뭐 제가 쳐보면 되나요? 뭐라고 네. 헌터 X 헌터의 X 헌터. 이름이 뭐예요? 그 헌터 X 헌터의? 키르아. 예? 키르아요. 죄송한데 혹시 쥐약 키르아 맞나? 혹시 쥐약 처먹으셨어요? 혹시 말발 키르아 맞나? 발음이 아, 키라요? 키르아 맞나? 아 키르아. 아, 키르아 쳐볼게요. 키르아. 어 맞다. 아 맞아요. 키르아. 아 키르아. 네. 오. 아 되게 미소년 같은데요? 생긴 거 보니까? 아 맞아요. 아 키르아. 네. 오, 머리숱이 진짜 많네요. 키르아라는 이 친구. 어, 부러워요? 부럽다기보다는 머리숱이 참 많네. 예. 네. 아. 잘 생겼네요. 네. 되게 지금. 그런 거 먼저 보이시길래 부러운가 싶어서. 머리숱도 물어봤어요? 많고. 이 친구 몇 살이에요? 몰라요. 몇 살인지 몰라요? 네, 몰라요. 어. 아, 모르겠는데. 어, 이 친구 손에 무슨 뭐 물갈퀴 같은 게 있는데요? 80년생이래요. 87년생. 87년생 저랑 동갑인데? 아니죠? 네네. 아 80년 10월 10일이래요. 야, 혹시 이 친구 요괴인가요? 왜 갑자기? 아니 그 손에 뭐 손톱이
삐져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맞긴 아, 요괴구나. 맞긴 맞아요. 아, 요괴 새끼였구나. 아, 요괴는 아니고. 반인 반수, 그냥, 사람도 아니고, 괴물도 아닌. 아, 반인 네. 반수는. 괴물 새끼였구나. 아니죠. 아, 그랬구나. 괴물 새끼였구나. 아, 알겠습니다. 예. 키르와 87년생 10월 10일 이 친구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아, 진짜요?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저도 굉장히 남들이 저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기준이 엄격한 부분이 살짝 아, 있거든요. 어... 네네. 좋아할 수 있죠. 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제는 네네.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요? 네, 그때 옷을 찢고 나서 네. 그 주섬주섬 가린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의 흙 유두를 예, 보여주기에 싫었고요. 이게 좀 그 수치심이 옷을, 느껴졌어요. 옷을 벗으셨나요? 네, 저 벗방한 사람이거든요. 아, 하나 가지고 가슴 부분을 찢었다가 혹시 주섬주섬 가리더라고요. 판다TV 하시나요? 판다TV요? 아, 궁금해가지고. 판다TV가 뭐지? 잘 모르겠어요. 판다TV 그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 팝콘TV. 아, 팝콘TV. 네네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 닥쳐 그냥. 알겠습니다. 네네. 네, 코트님. 네네, 말씀하세요. 방송 안 키고 들어온 건가요? 아, 방송 키고 들어왔죠. 제가 할 짓거리 없이 여기서 왜 그러겠습니까? 아, 방송 키고 들어오신 건가요? 네네네. 무슨 방송이신가요? 법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맞아. 방송이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방송해요? 지금 무슨 방송 하냐고요? 플랫폼이 어디죠? 지금은? 지금 풍차 돌리는 방송하고 있어요. 아니, 플랫폼이 어디냐고요, 플랫폼. 플랫폼이요?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아, 플랫폼은 9호선이래요, 9호선. 플랫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창피하거든요. 우가우가 TV가 뭐예요? 예? 진짜 있는 거야, 우가우가 TV? 좀 서로 약간 우리 좀 소통이 안 되는데 예예 예. 멈춰주시고요. 아 근데 진짜 쓰리님 아 왜 저 공격하세요 하지 마세요. 무슨 공격을 해요? 그냥 부른 것 뿐인데. 아니 우리 쓰리님은 참 그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저 싸가지 존나 없네 저거. 응 반사. 반사? 반사라. 아, 브리커로 다시 복귀했어? 귀엽네. 마이크 안 풀 건데.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왜 하필 아프리카로 복귀했어? 이득 될 게 없지 않나? 그 제 방송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는 예 뭐 제가 알아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예. 알아서 했다가 많이 말아먹은 전적이 좀 있어갖고 아. 이제 팬으로서 조금 마음이 아프다. 방송도 안 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팬이에요? 위장 팬이시네. 예. 나 몰래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코트님 네네 일베 컨테스트부터 되게 좋아했고요. 족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아 진짜 좋아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새끼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로 왔네. 뭐 제가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찌 누구야? 나 아, 이렇게 12조로 말씀하세요. 난리 지던데 그 소화시킨 소화기랑 소화시키고 다 조심하던데. 그럼 나을님. 네네. 나가 뒤지세요. 아 님도요? 에? 와 님도요. 님도요 이런 거 봐. 어우 역겨워. 어우 추해. 제발 나올님 제발 그러고 살지 마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가라 그러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나가주세요. 네. 예? 근데 진짜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하니까 네네. 저렇게까지 추해지는 어떤 부분이 추했는데요? 너도 막 이러네. 나올님 이렇게 가지고 부탁드릴 테니까 나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 별풍 쏴주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쏴드릴 테니까 나가달라고요. 아 오호. 그럼 쏴보세요. 근데 안 쏠 거잖아요. 쏠 돈 없잖아요. 진짜 그렇게 나가주세요 그러면. 예 쏘세요. 앞으로 토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근데 차라리 장기님 네. 데리고 오면. 아 근데 진짜 쏘시면은 일단 저 맨 위에 있는 분 마이크 좀 끌게요. 예. 아니 진짜 쏘시면 저 진짜 토큰 접을게요. 누군데 저 사람이? 못 쏘잖아요. 못 쏠 거면서 왜 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코트예요? 아 저요. 나을님. 인천 나을? 우와, 네네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나을님이 네, 안녕하세요. 나을님이 하신 말이 있잖아요. 나한테 뭐 이렇게.
독한 건데. 독한 건데가 아니라 엄격한 건데죠. 아, 잘 알고 계시네. 네네네. 저분 노래 잘해요? 아,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저, 먼저. 편하네. 노래 잘하냐고요? 나 나올 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 아, 근데 왜 저한테 나가라 그러세요 아까부터? 시청자가 재미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제발. 시청자가 재미없으니까 나가달라고요? 네, 노즈미면 나가주세요. 네. 뭔 쥐약 처먹은 소리 하세요? 죄송한데 시청자 다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나가주세요 노즈미래요. 나가주세요. 소리 끌게요. 별풍 쏠 별풍 안 쏘는 거면서 개새끼가 그냥 쏜다고 지랄병을 하고 있네. 네. 짬 아니야 근데 저거? 아, 저 찐입니다. 예. 저 찐이에요? 네네네. 방송 켰나요? 네네. 어, 아프리카인가요? 아, 안 보셔도 아, 돼요, 굳이. 예. 어, 진짜네. 약발방. 네네네. 아, 근데 어떤 분이 코로 이렇게 공기총을 쏘시지? 천대용?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천대용? 와, 나 연예인 처음 봐. 아 근데 그냥 아, 저를 저 똑같은 토큰 유저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왜 자꾸 이렇게 저한테 다 집중하시는지. 예. 집중되죠. 좀 부담스럽네요. 인플루언서니까. 맞아, 인플루언서인가요? 알겠습니다. 코치님도 인플루언서 아닌가요? 저는 인플루언서는 아니죠. 네. 아프리카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네. 코플루언서. 아 근데 아니 너무 존노잼이다. 이거 뭐 개새끼들 시비만 걸고 아. 토크온 애들 보면 더 열심히 살자는 동기부여 받는다. 키우 키우. 인천 사는 사람? 노트 고랄 짝짝. 아, 방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갑자기 말이 왔어? 아, 그래, 저 쥐새끼들 좀 달고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살이세요? 저요? 네. 27이요. 다음. 네? 네, 아 저는 23살입니다. 다음. 잠깐만. 지금 다음 외치신 여성분. 님 코트예요? 네. 그런 거 같은데. 와, 아니, 코트다. 코트가 누구야? 이제 코트다. 당장아. 아, 야 너무 시끄러워. 좀. 아이고, 궁상 듣다. 그, 아니, 주접걸 좀 알고. 아니, 좀 살짝 릴렉스 해 봐. 아니네. 아 그래 아니에요. 아 아니, 근데 무슨 저 뭐 여왕벌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 한 명 하면 몇 살이에요?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초이스 좀 해보셨나 봐요. 아니 예. 그냥 다음 물어본 거겠지. 왜 이리 시비 줘요? 아, 제 여자친구한테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다음. 한두 번 해주면 아씨 너무 배고파. 과자 사올래. 아이고 뺨주 띠를 확 때리볼라. 짬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근데 맨날 유튜브에서 봤는데 처음 본다. 아 근데 그 방장님 왜요? 그 뭐 인천 사는 사람끼리 뭐 정모하려고 이 방 파신 거예요 형? 아 딱히 정모는 관심 없어요. 그럼 이 방 파신 그 이유가? 그냥 인천 사람들끼리 수다나 떨자고요. 아 좋죠 좋죠. 인천 어디 사세요? 인천 주안이요. 주안. 저도 어, 청라 사는데. 주안이 남동구인가요? 미추홀구요. 아 미추홀구구나. 전 지금 청라 살고 있어요. 인천에서 두 번째 가라면 예, 딱 그 청라죠. 첫 번째가 송도, 그 다음이 청라. 동암인데요? 예. 동암인데요? 네, 뭐라고요? 동암이요, 동암. 동암이 어디예요? 동암역, 부평역 옆에. 동암을 모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헐, 코트 진짜네? 이 사람 진짜다. 아, 알았어. 아, 씨발, 과자 사처먹으러 가, 이 개같은 년아. 아저씨, 저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나를 실제로 봤다고요? 네. 그냥. 어디서요? 그 이상한 여자 BJ. 아, 그 뭐였지? 아니, 이해야 살짝 진정해서 말해. 그래. 아니, 난 작게 말해. 작게. 진짜. 그래.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섰다. 흥분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아니, 님 실제로 봤었는데.
혀는 그러니까 일부러 짧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사진 같이 찍었어요. 혀반샷 맞으셨어요? 아 저랑 사진 찍은 적 있어요? 저 유지장 찍혀가지고 혀를 팔아먹으셨나? 유지상을 찍었다고? 아니 유지장치 아, 교정 유지장치. 끝나고 하는 거 아 본인 그러니까 이빨 그 깡냉이를 교정하는 걸 끼고 있다가 저랑 사진 찍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유지장치 교정 끝나서 꼈다고요 지금 아 지금 빼주시면 아, 안 돼요 그럼? 뺄까요? 아 그래서 빼세요. 발음이 좀 별로라고 뺐어요 지금 아 그러면 네. 저랑 사진 어디 찍으셨어요? 월미도? 월미도에서 아 월미도에서 얼마 전에 저랑 아. 사진 찍어달라고 하신 분 계셨었는데 저 그때 오토바이 타고 있었을 때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야 진정해서 봐 나 진짜 귀가 너무 시끄러워 아 근데 그때 입냄새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아 평소에 뭘 드시길래 그렇게 입냄새가 그거 저 아닌 거 같아 저 마스크 꼈는데 아 진짜요? 마스크를 뚫고 나가봐요 장난이에요 장난 네 아 되게 이쁘시던 귀여우시던데 그런 말 좀 들어요 구라예요 구라예요 족구라 예 저 텐다? 아니 저랑 오토바이 타고 이제 월미도로 갔었는데 그때 월미도 갔었는데 어떤 그 저기 거구의 풍채를 하신 어떤 여성분이 저 거구 아니에요 쿵쿵쿵쿵 오셔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너무 쪽팔리더라고 아니 거기서 쿵쿵쿵 와가지고 사진 한 찍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방장님이 더 아 방장님이래 어 그래서 살짝 솔직히 약간 좀 목숨에 어떤 그걸 위협을 느꼈어요 예 아, 둘이 딱 잘 어울리네요 거구 사귀자 둘이 사귀세요 잘 어울리네 아니 아 저는 방장님이랑 사귈 건데요 아 저는 관심 방장님 없고. 진짜 존예해요 인스타 봤어요 아 진짜요 아 인스타 아이디는 알려주지 마세요 안 알려줘요. 죄송한데 아니, 않아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안물 안궁. 예. 좋네요. 안 궁금해요. 예, 안물 안궁.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안물 안궁이라서. 저는 아, 오케이, 오케이. 궁금하네요. 아, 네. 일단 방장님 그거 닮았어요. 지연. 지연병. 지연 닮았다고요? 아니 지연 비슷하게 생겼다고. 화면 지연이야? 고소할게요. 어 지연 닮으면 진짜 이쁜 거 아니에요? 근데 님 살 조금만 빼요.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외모 지적 왜 하세요? 아 그 인신공격을 하시네요. 아니 지금 방송 보고 있어가지고. 아 저요? 아 방송 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시구나. 님도 살 좀 님도 살 좀 빼세요. 누구지? 근데. 저도 뺄게요. 예. 그 링크 코트라고 있어요. 코트가 누구요? 노래하는 코트. 코트? 그 옛날부터 방송하던 아저씨. 뭐 아저씨. 아저씨야? 아 아저씨네. 아저씨거든요. 죄송한데 저 27이에요. 저 27이라고 저 얼굴에. 아. 구라. 아. 37. 아 이제 방장님 인스타 좀 줘봐요. 아 싫어요. 님 방송하시면 그 방송에 까발. 아 안 까요. 까면은 님이 저 고소하시면 되고 저만 아니, 볼게요. 저만. 저도 볼게요. 아 님 보지 마세요. 목소리 좀 이상해요. 와 코트다. 방장님. 네? 님 저만 볼게요. 님 만약 제가 방송에서 공개하면 바로 저 신고하면 저 바로 방송 정지 먹어요. 제가 왜 알려드려야 하는지. 그럼 저 얼굴에 아저씨 같단 말을 왜 하는 거야 미친 개 같은 년아 고라이 같은 년이 병신 같은 년이 아니 그럼 네 면상을 까고 남 얼굴을 욕을 해 미친 년아 백독들이 특 나왔다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지 얼굴을 까지도 않으면서 남의 얼굴 지적하는 게 말이 돼요? 살짝 인정이긴 합니다 그쵸 그게 정당한 거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느껴서 그냥 그럼 나는 너를 안 봤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야 병신 같은 년아 그래 알겠어 어 알았어 백독들이 특징 또 나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좀 약간 날이 서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데. 네, 좀 고치세요. 아, 방장님 미안합니다. 아, 근데 제가 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자한테 막 이렇게 외모 지적도 하면 되게 기분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럴만 해. 그쵸. 죄송. 예. 네. 아이고, 또 그래 공감해 주시네. 감사해요. 예. 말투 싸가지 없는 거 봐. 병신 같은 거. 진짜 싸가지 없다. 말투. 아, 재수없어. 예. 제 말투가 이런 걸. 예, 제 말 들어가 이런 걸. 어우, 재수없어. 근데 잉님 혹시 실례지만 몇 킬로세요? 저 168킬로요. 아니, 이해님 말고 잉님이요. 저요? 네네. 저요? 저 80. 잉 나한테 말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 방장님이요, 방장님. 네. 그 이해님은 본인이 이 방의 무슨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 저 ESFP예요.
아 근데 이인님은 살짝 공간을 MBTI를 떠 MBTI를 떠나서 약간 공주병이 살짝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네네네. 제가 그분 제가 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쁜 척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토솔려요. 조용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이인님 공간을 좀 물려줘요. 아니 제가 이해님 살짝 봤었는데 그때 그 쿵쿵거리면서 오면서 약간 그 미군 잠바 같은 걸 약간 미군 잠바 있잖아요 밀리터리 아니면 스키장 아니, 아니 이제 미군 잠바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 주머니에서 맞아요? 저 머리 무슨 색이었어요? 아니 주머니에서 군밤 꺼내가지고 이빨로 깨드시던데 저 머리 금발색이었어요 저? 개소리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 저 맞아요? 아 본인 맞아요 머리 무슨 색이에요? 머리 산발이요. 네, 레이저 마담만 들어오셨어요? 인천 살아요? 아, 그건 맞는데. 아, 저 인천 삽니다. 인천 어디 살아요? 청라 살아요, 청라. 아, 청라. 네, 깨끗한 도시, 국제 도시죠, 청라 도시. 예. 청라 좋지. 네. 땅값도 많이 오른 청라 살고 있습니다. 그 좋은 곳에서... 아니... 청라 송도가 더 비싸지 않나? 아닌가? 송도가 원탑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청라라고 볼 수 있죠. 아, 하긴 그런 걸로 알고 예. 약간 세미 강남 느낌 나는 청라에 살고 있습니다. 청라가 건물이 좋긴 하더라고. 맞아요, 다 신식에다가 신도시라서 예. 새끼 도시가? 양아치 새끼들이 요즘 많이 보이긴 하는데. 청라에도 안마방 있나요? 아, 죄송한 저 좀 소리 끌게요. 감독님 말투 조깐 내려요. 아, 네 말투? 네. 이해님. 감사해요. 이해님 왜 본인 저기 주목 못 받으니까 방장님 공격하세요 갑자기? 종특 또 나온다. 상사 채팅에서 보적 보시전 하시죠? 아 종특 또 나온다 종특. 아 진짜 질려버린다. 이게 그 사이언스인가요? 사이언스? 네, 사이언스죠 사이언스. 과학 그 자체네. 아 본인 정말. 과학. 아, 근데 신기하다. 주도권 뺏기니까. 아. 먹어버려. 와. 아, 갑자기 우러러 사람들 들어온 거군요. 이해님 제가 가져줄 테니까 그만하세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많이 들어. 진짜. 이해님은 약간 나 가짠 줄 알았어. 좀 그 본 자기말만 하는 좀 그런 게 있네. 아 그래서 헤어졌어요. 공감 능력 엄청 떨어지네. 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2년 만났는데 아 방장님 말해주세요. 아 혹시 2년 그때 만났는데? 저랑 사진 찍으러 왔을 때 그 키 150 안 되는 그 옆에 그 멸치 같은 남자분이 남자친구분이었어요? 177. 약간 아 그래요? 옆에서 훌라후프 돌리시던 그분 아니에요? 그거 저희 아빠 아니에요? 아닌가? 님 아빠 아니 패드립을 아빠랑 같은 에반데 아 페류는 이거 에반데 예 에반데 페류는 좀 예 코트가 무슨 방송하는 사람이요? 저 그냥 뭐 그냥 이거저거 하고 있어요. 노래도 불러드리고 뭐 소통도 하고 노래나 불러주세요. 예 솔방의 귀재라는 말을 지금 요즘 듣고 있어요. 네, 뭐 가끔 가다가 법방도 하시고 네, 가끔씩 옷도 찍고 네, 법방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요즘 법방 안 하시나요? 재미없으니까 진짜 재미없으니까 1절만 하시고요 예. 어? 안... 방장 씨발년지 모른다면서 예님 개같은 년아 아 모르는데 사람들이 코트라고 하길래 방금 네이버에 쳐봤어요 네이버에 코트 나와요? 코트 치면 나오던데? 요렌 코트 이 사람 이 아저씨 존나 유명해 존나 유명해 나올 정도라고? 아 얼굴 몇 번 본 적 있는 거 같아 유튜브 보면서 아 무슨 스플라디오 DJ도 아니고 왜 자꾸 채팅을 이러세요? 그래요 왜 본인 전자녀 짓을 하세요 근데 왜 내 저격하는 글만 있는 거야 아니 아프네. 나도 방송했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 아 방송했었어요? 아니 방송 컴퓨터 롤 해가지고 했는데 롤? 트위치 아 트위치에서 방송했었어요? 네 그 캠도 샀는데 안 들어와요 아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팔았어요? 어 이거 당근마켓에서 샀는데 아 그럼 또 팔아야겠네요? 님한테 팔까요? 제가 살게요 아니 죄송한데 전 캠이 많아요 어 그럼 캠새끼 캠 내가 살게 나 방송할까 고민 중이니까 맞아 방송할까 고민 중이었잖아 방송을 뭐 어떤 주제로 하시려고요? 제가 그래도 12년 차거든요. 게임은 아니겠지? 아, 제가 그래도 저 이 바닥에서 12년 차 그 방송인이기 때문에 게임 어떤 거 주제? 롤이요? 아직
아 롤이나 배구나 유저에 하는 건 그거밖에 없긴 한데. 아 요즘은 개돼지도 방송을 하나 봐요. 진짜 본인이 개돼지는 거의 뭐 에스파 윈터급 아니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메이카 넓적다리 마냥 수염 나고 겨드랑이 제모도 안 하고. 뭐라는 거야? 아니 아니 저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갔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좀 조언 우리 노잼이라는데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은 방송을 시작하실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나도 방송이나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망하더라고요. 예. 네. 아 예 안 물어봤습니다. 와 싸가지. 와 싸가지 똑같이 뒤지시네. 감사합니다. 비용신 같은요. 어우 싹바가지 터진년. 와 감사하고요. 아 근데 해보세요. 그래, 본인 그래, 얼굴이 이쁘다 그랬으니까. BJ 장관님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요. 네 뭐라고요? 반장님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요. 그냥 하고 싶으면 그래 하고 거지. 싶으면 해보는 거지. 얼굴이 이쁘잖아. 어차피 얘네들 다 이상한 애들이야. 근데 다 이상하다고 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남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 빼고요? 그거 인정. 코트는 반대? 코트는 일단 성공했잖아. 근데 그 성공한 것이 우리는 시청자 덕분이라는 걸 왜 나는 성공 못했잖아. 아 그건 좀 아니지. 아니 방송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그 비교선상에 놓고 누구는 위에 근데 있고 근데 저 아저씨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 날아갔어. 아 감사합니다. 날아갔다고? 어 한 번 날아갔어.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뭐 이랬어. 그러면서 뭐 예쁘잖아 이러고 나 예쁘지 않나 이랬잖아요. 네. 어 노잼. 1점 하시고요. 네 1점 하시고 그래요. 뭐 근데 뭐 배그나 롤 이런 거 남들이랑 똑같이 뭐 게임을 잘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저 사람 아까 전에 030 했어요. 근데 방송이 요즘은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 방장님께서 롤을 한다는 이유로 이유만으로 이제 방송을 하신다. 근데 이제 하시던 게 이제 유미짓거리. 예? 그냥 기생해가지고 보 뛰어 들어가가지고 2인 큐만 돌리다가 남자들 그 등에 업혀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실력을 뽐내지 못하고 옆에서 그냥 힐이나 주면서 약간 그런 플레이를 하다가 방송에 나오면은 나중에 그걸로 찍혀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강자님 저희 팩폭 당하는데요? 맞죠? 님 유미하고 저도 유미하잖아요. 맞네 맞네. 내가 아까 전적 다 봤어요. 그게 충분해 있던 거고 저격 야무지네. 이걸 한 거 같아. 저격 야무지네. 아니에요. 저희 보적반 저희 인스타 팔로우 했어요. 그쵸? 저도 아니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예. 혼자서 해야지 게임은. 그래서 코트님 티어가 어디시죠? 저는 브론즈요. 아 뭐 계정 있어요? 아 아이언이 아이언. 뭐야 아이언이면서 어이가 없네. 근데 유미보단 나아요. 근데 유미보단 낫죠. 다 같이 롤이나 할까요? 아니요. 유미한 사람 보면 살인 충동 느껴져서 안 하거든요. 유미가 같이. 원래 또 그리고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그런 분들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유미하는 여자. 그럼 굉장히 그렇죠. 좀 뭔가 안 좋게 보게 되는 그런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방장님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네. 왜 갑자기 내가 쓰레기야? 아니 유미하신다면 유미만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내가 내 이름으로 유미한다 했어? 아니 초반에 했을 때 유미를 했던. 왜 발작하시지? 아 발작한다. 또 발작한다. 아유. 에 이런 거 진짜 찐으로 화내면 안 돼. 지는 거야. 그래요. 지는 거에 왜 화를 내세요? 아이 옆에서 조용히 해 새끼야. 미친. 저 뭐라는 거야 이해. 그래 그 들러붙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 나가 보세요. 왜요? 본인 기분 뭐 본인 기분 나빠서요? 왜 나가라 말아요? 내가 알아서 있겠다는데. 아직 유튜브 각 못 잡아가지고 못 나가요. 아 유튜브 각도 안 나와요 이런 거는. 토큰을 유튜브 각 잡아서 해. 그럼 돈 버는 사람. 병신. 그럼 지는 캠 사갖고 방송하면 뭐해? 시청자 빵 따릴 텐데 미친년. 나락까지는 안 할 듯. 이미 나락가 있는 네 인생이나 신경 쓰세요. 예. 아 뭐 나락 아니고. 그럼 개같이 부활하면 그만이죠? 우와. 아니 코코님 나이 몇 살이에요? 아 왜 나이가 나와요 여기서? 아 여기서 지미랑 저랑 아니 그냥 아니, 뭐, 그냥 툭 아니 우리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왜 그쪽이랑 저랑 이렇게 기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지미 먼저 시비 걸으셨잖아요. 전 시비 건 게 아니 님부터 말 싸가졌게 아니 나이 몇 살이신데요? 아니 잠깐만 말 먼저 싸가졌게 한 게 본인 아니, 아닙니까? 아니 나이 몇 살이신데요? 이거 다 녹화돼요 이 사람아. 아 녹화하세요. 당신이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아시겠어요? 말만 막혔지? 본드 12 걸어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몇 살이냐고 이렇게 되게 유치하게 나오네. 슈비두비두비 바로 바로 이곡 자시죠. 방장님 신속. 방장님 근데 우리 싸우지 맙시다. 어차피 내상에서 본 거고 한데. 예. 그치. 싸워서 뭐해. 싸워서 뭐해. 아우 난 이런 그 토큰 싸우는 문화 싫더라. 예. 방장님 미안해요.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남자답게. 예. 인정? 네. 자 화약 기념으로 2000원 노래 한 거 어때? 아이씨 노래는 좀 해봐줘. 아우 목소리 좀 더러우신데요. 좀 마이크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우 느끼해. 예. 코트님 저는 코트님 뚱뚱해도 좋아요. 저는 님 뚱뚱해도 싫던데요? 저는 안 뚱뚱하고요. 님 뚱뚱해도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 월매도에서 만약에 볼 때 그때 미군 잠바 입고 주머니에서 주머니에서 군밤 꺼내서 까드시지 말라고요. 아 나 진짜 기억 안 나. 저랑 찍은 사진 혹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거 제 얼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얼굴 방송에서 공개 안 할게요. 아 싫어요. 님 어떻게 믿어요. 얼굴 가리시면 아니 근데 방송에 공개하면은 그거 뭐지?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 어 불법이라서 신고될 거 맞아요.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예, 예. 개인정보 침해. 공개 못하는 걸로 알아. 허락받고 공개해야 돼. 케인은 유튜브에다 막 올리던데. 케인은 그거 허락받고 올리잖아. 어. 야 그럼 좀 보내주세요. 어차피 저만 볼게요. 싫어요. 왜요? 제가 님 얼굴 또 상기시킬까봐요? 상기가 뭐예요? 아 아, 위로 올린다고요? 어, 드러난 아, 가방끈 기억할까봐 기억하는 거지. 와, 저 캐슨이 아니고 캐롤로. 와, 와, 와. 아, 좋아 좋아. 와, 혹시 디그레일이세요? 욕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 디그덕 디그덕이요. 와, 대박이다 진짜. 뒤지게 재미없다 진짜. 코트 콧구멍 빨기 호로로.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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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말문이 턱턱 막히네. 코트님 뭐요? 코트는 코트님 콧구멍 빨기 호로로로요? 와 어마어마해. 지려버린다. 카톡 부사 아니신가요? 저분 에? 저분 카톡 부사요? 아 뭐라는 거야 미친 진짜. 아 저,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진짜로? 아 저 요즘에 밖에 안 나가가지고. 어떤 아 근데 요즘에 쿠팡이츠 해봤거든요? 그거 하느라 나가봤는데 괜찮던데? 저는 솔직히 진짜 이해님 같은 분 부류의 여자를 만나면 진짜 남자가 개고생해요. 인정? 아 우진이 진짜 개고생했어요. 진짜 예 정말 속 터져요. 속 터져. 우진아! 갑자기? 라고 물어봐줘. 쿠팡이 사는 우진이 좀 외쳐주세요. 우진이 혹시 코트방송 보나요? 우진이 코트방송 봐요. 철구랑 코트 바라보. 유튜브 구독해놨어요 그 새끼. 그럼 이참에 한번 영상 편집 걸리죠? 맨날 밥 먹을 때 코트 방송 봐요. 코트 방송 씨발. 진짜 싫다. 진짜 우진이, 싫다. 우진이 딸배예요. 배달해요 배달. 아이씨. 아이씨. 우진이 퇴근할 때마다 그 저기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같이 P6 타고 다니던 그 커플? 어? P6 어떻게 알았어요? 맞네. 예, 과학이죠. 아니 그 부평에 그 유쾌로운 연어생활 있거든요. 거기 맨날 갔어요. 아니 근데 보통 그 나이 때 애들 중에서 이제 배달한 친구들 많은데 배달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뒤에 여자 태우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되게 이쁜 여자들만 태우고 다녀요. 이 배달한 친구들 보면은. 근데 그 친 엄마는... 근데 그 우진이라는 친구 걔는... 참 특이하더라고. 걔네 엄마. 예. 걔네 엄마가 갑자기 왜 나? 우진이가 저기 이해 씨를 뒤에 태우고 다니는데 이해 씨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우진이는 서서 운전하더라고요. 우진이 엄마는. 아이고 그때 오르막길에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예. 뒤로 굴러가더라고요. 원래 PCX가 굉장히 좋은 오토바이거든요. 근데 이거 100% 예. 안 터지는데 돈 어떻게 벌어요? 갑자기 딴 말 돌리는 거 봐. 아니 나는 갑자기 말 돌리기? 안 터져가지고. 그리고 제발 제발 그 우진이랑 같이 그 저 배달 좀 빼먹지 좀 마세요. 우진이 엄마 가게 하거든요? 아. 아 거기 패스. 청천동에 해물왕국 꼭 시켜주세요. 안물안공TV 어? 고소할게요. 아. 신상 자꾸 밝히시네. 와도 아, 근데 이 친구랑 사귀었던 우진이란 친구 참 정말 한 10년 늙었겠다. 진짜 불쌍하다. 우진이 착해요. 그래요 착하겠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 그래 진짜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 진지하게.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약 있으세요? 우진 에? 없는데요?
좀 드세요. 제발. 저 모양이죠. 제발 드세요 좀. 이상하다. 우진 게. 아 그래도 귀여운데 너무 몰아가지 마. 아 근데 그 남자 여러 명에서 또 여자 한 명 패면 또 약간 좀 이상해 보이니까. 네, 너무. 예예. 예. 그만합시다. 네. 그만하시고. 방장님 주목 못 받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데. 듣고 있었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인스타 팔로워 몇 명이에요? 아 저 인스타 비공개로 해놔서. 아 팔로워 몇 명이에요? 저요? 아니 씨발 같은 질문을 몇 번 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봐봐 이상하다니까. 여자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파세요. 아니 뭐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은 뭐 갑자기 몇 번이나 질문을 해야 돼. 예. 짱구를 뒤지게 굴리시네. 아니 좀 얼마 안 되면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팔로워 몇 명인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말했잖아요. 아 몇 명이에요? 280명이요? 에이 너무 적다. 하시는 몇 명이세요? 저는 엄지발가락 투사로 해놓고 그냥 올려놔도 1000명은 될 듯요. 그건 좀. 아 제가 되나 안 되나 해볼까요? 네. 안 해요. 비응신. 비응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근데 이쁘신데 팔로워가 좀 아쉽긴 하네요. 예. 비공개라서 그런 것 같은데. 비공개 왜? 선생님. 네네. 님이 저보다 가슴 커요 레알. 아 갑자기? 아 보여주세요. 갑자기요? 네 이런 거는 남자가 여자한테만 하는 성희롱이 아니라 여자가 남한테 하는 네, 것 그렇죠. 남자한테 네. 하는 것도 성적 수치심이 네. 들어요. 이건 진지하게 통명으로 고소를 하죠. 그치? 맞아요. 네. 아 수치스럽다 내가 들어도. 와. 그러니까 왜 저렇게 성희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여자라는 이유로? 고소해서. 그러니까 여자면은 봐줄 줄 알아. 전 근데 제가 남자로 태어났을 때 그랬을걸요? 어, 또 동문서다 본다. 그럼 님은 이미 지금 청송교도소에 가 있겠죠. 청송아리? 뭐 호박고구마야? 아무튼 그래요. 뭐 가슴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굉장히 저도 성적 가슴. 아. 아. 심한 말 마렵다. 씨발 방송이니까 말을 못 하겠네. 존나 심한 말 마렵다. 한번 하세요. 그냥 아,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돈 받고 저기 오진이 오토바이 시트나 바꿔 주죠. 방장님. 네? 방 관리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실 거면 나가시죠. 왜 여기서? 아 왜 방장 보고 나가래요? 그냥 우리 진짜 조용하게 수다 떨고 있었는데요? 아 그럼 제가 이 방이었던 불청객이었나요? 아 제가 원래 방장님이랑 내일 만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원래 만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사발이 하려 했는데 아 저도 만나기로 했네. 아 겨우 들어가 좀 한사발이라는 표현은 조금 불편하네요. 겨우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 아니 한사발이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예. 아 술 한잔 아 술 한사발이 하려고 했는데 예. 근데 좀 안 만나줄 것 같아요 방장님은. 아니 방장님 왜요? 솔직히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오잖아요. 얼굴을 약간 차원을 닮은 거. 아, 왜 나는 이상하게 점천수가 떠오르지? 왜 나는 김재석이 떠오르지? 근데 본인이 방금 얘기하면서도 좀 민망했을 것 같아.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약간 점천수 씨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방장님 약간 저분 생긴 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앞니빨 많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저분이요 저분. 누구? 님한테 대시하신 분. 아 저요? 아 이해니. 나한테 대시요. 아 지치니. 진짜 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네 우리 이해님이랑. 혹시 그 방장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NFP요. INFP. 아 되게 감성적이고 그 되게 그 찐따고 약간 그쵸. 네. INFP 특징이 뭐예요? 일단 아이가 이게 그 저스티스가 CFP라는 말을 내놓을 정도로 아 성격에 싸가지, 약간 문제 있고 네. 좀 싸가지가 뒤지게 없어요 일단. 좀 이기적이고 어쩌지? 자기밖에 네, 모르고. 보셨다시피 나얼님이 이제 방장님의 하는 말을 보고 느꼈잖아요 행태를 보고서. 아 싸가지가 없다는 부분. 난 ES. 아 저라고요. 저도 ESTJ인데. 아 ESTJ세요? 네네네. ESTJ 특징이 뭐더라? 뚱뚱하단가? 아니요. 아니. 아니야. ESTJ 특징이 예민해. 맞아. 몸 좀 많이 뻐근해 하시던데. 그리고 세심해.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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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린 똥? 여린 똥. 제가
제가 김구라 씨랑 똑같은 그 MBTI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럼 저랑... 그 MBTI가 살찐 게 맞네. 아 병신 새끼. 재미없어. 그 ESTJ가 계획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제 막 죽을라 그러는데 맞나요? 맞아요. 저는 약간 제 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되고 좀 강박 같은 것도 좀 있고 예 완벽주의자예요. 근데 왜 몸은 자기 관리 안 해요? 못하는 거죠. 너도 ESTJ라면서요? 저 ESFP. 에? 더럽네요. TJ는 노래방이고 FP는 달라요. 에? 아니 노래방 아 죄송합니다. 아 상기 시키다 모르고 노래방 얘기 나오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님 이름 김상기. 아... 입을 꼬매드릴까요? 맥을 존나 끊네 전형. 인정. 지금 미친년 아닌가? 인정. 어... 정말 역겹네. 난 차라리 이런 성격보다는 방장이 낫다. 마운트 잡고 개조업해버리고 네가 뭔데요 근데? 저요? 네. 저 토콘 보안관이요. 오... 토콘 몇 년 차세요? 10년 차요. 뼈를 묻으셨구나. 토콘 최고 아웃풋입니다. 근데 혹시 좀 머리 좀 감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코트님? 왜요? 이 머리 멋있는데? 무슨 아... 머리예요? 독일 장교 컷이요. 아! 어쩐지 아니 저런는 지가 귀여운 줄 알고 계속 저러나 본데 주변에 얼마나 글토를 빨아주면 아이 글토라 아예 아이 하지 마세요. 네. 아 이거 잘해놨네. 글토 뜻? 글토 뜻 알아. 반장님 왜 말이 없어요? 그 시간 뭐야? 아니 저기 어떤 분이 뭐 폐병 걸린 것도 아니고 웃을 때 소리 빠개는 소리 존나 웃기네. 좆된다. 와 웃음까지 참하셨다. 진짜 원숭이들이다. 와. 아, 씨발. 시끄러워. 아, 씨. 된다. 와. 아. 아, 내 하루에 한 새가 피겠네. 아, 미안합니다. 어, 잠깐만. 이거 웃는 소리 이해인데? 아 이해 아니구나. 이해 위에 있는 애구나. 진짜 강아지 소리 나는데? 그거 네가 입술 오므려서 낸 소리잖아 이 병신아. 뭐 이 병신아. 알겠어. 그러면은 저기 이해님 개인기 하나, 개인기 하나만 해주세요. 저 그 창문 닦는 소리. 창문 닦는 소리? 다른 소리 같은데. 유엔씨비 뜯는 소리. 그 소리는 그 소리는 전에 남자친구 이름 뭐였죠? 그 USB. 아 친구 이름 남자친구 우진이. 이름 우진이. 우진이가 많이 들은 소리네. 아니, 우진이 집 창문을 많이 닦아줬나 봐죠. 예. 그러니까요. USB 시작 해요? 하세요. 아 빨리 해. 아 씨발. 어? 그게 USB 넣는 소리예요? USB 넣는 소리 하겠다고? USB 삼판 소리야? 아 하려면 하세요 빨리. USB 찾고 있나 봐요. 씨발 놈들아. 아 막 코 비틀어 버리고 싶네. 쌍 놈들아. 씨발. 아 심한 말 말했다. 진짜 나한 당했나? 야 아까 그 창문 닦는 소리가 계속 내리세요. 아 술 처먹었나? 어디 비인이 되셨어요? 이인 혹시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저분 20살이 몇 살이라 그랬더라?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분은 내가 봤을 때 쥐약 처먹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우진 씨 오토바이에서 썰금 당하셨나요? 우진이가 이제 그 저 빙판길에서 각기 털다가 저분 떨어져가지고
과속방지라네요. 예, 과속방지 턱에 그냥 대가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저렇게 됐나? 이런 사연이. 아 죄송합니다. 아, 몰랐네요. 아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몇 반을 고민했어요? 방장님. 네. 방장님 계세요? 있어요. 목이 많이 잠기셨어요. 말씀 너무 안 하셔가지고. 무한준하세요. 아까 그 MBTI가 그 인프피인가 그거 혹시 본인이 막 특별하다고 네. 생각하고 약간 남들과 다르다 약간 이런 좀 남들과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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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프피가 이제 퐁퐁남을 좀 좋아해요. 퐁퐁남이요? 네. 아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하는구나. 아니요 집안이라는 남자요. 아 그래요? 네 좀 가오가 좀 있어가지고 인프피들이 자기가 돈 벌고 와가지고 남자 키우는 그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어 좋다. 네. 그래서요? 방장님. 네. 왜 또 뚱카롱 쳐드세요? 네? 아몬드 먹고 있어요. 아, 아몬드요? 정답 와사비 아몬드. 맞아. 어? 어우 그거 맛있던데. 전 또 뚱카롱 쳐먹는 줄 알고. 아 마카롱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님 아몬드 좋아하세요? 이해님은 어? 아까 나구나. 말씀드렸지만 주머니에서 네. 군밤 꺼내갖고 그냥 이빨로 깨문다니까요. 그 뭐지? 허니버터. 아. 지금 눈앞에 허니버터 있으시면 한 주먹 그대로 주워다가 지금 못 꺼내고 한 주먹으로 님 얼굴 팍 때려도 돼요? 아 빙신. 아 얼마나 재미도 감동도 하나도 없지? 그 이해님은 MBTI가 뭐예요? 아 씨발로만 아까 말했잖아요. 부배인 줄. 부배 같네 욕하는 거. 아니 그거 MBTI 좀 거르게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저 ESFP 다시 T요. 아 거르세요. ESFP 딱 걸러야겠다. 안녕 뒤지만 친구들 렛츠고 렛츠고. 와 진심인지 명치 존나 마렵네. 진짜 아니 뒤졌나? 저 새끼 근데 친구 없나 보다 보니까. 아 진짜로 아까부터 봤는데 이거 외로워서 하는 애네. 호프님 철거 말고 친구 없잖아요. 마지막 번 하나만 더 가볼게요. 우리 있잖아. 존예 여신 두 명 대기 중. 마음에 드는구만. 제 노래 모르잖아 혹시.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네. 맞아. 아 제가 또 아니냐. 설마 이 방도 저를 알아보신 건가요? 호채님이에요? 아니야. 네 맞는데 아 진짜 아니에요, 좀 피곤하네요. 저거 어제 내가 목소리 들었는데 저 목소리 아니었어요. 짜빈 거 어제. 근데 제가 코트가 맞고 아니 코트가 맞다고 씨발 나 어제 쟤한테 패드립 했다가 욕 존나 먹었다고 진짜. 아 제트네. 아 너 또 들어왔네 토콘. 야 너도 진짜 NPC다. 아, 그래. 토콘 NPC. 야 윈터도 있다고. 인생에 아니. 그냥 그거구나. 나는 아 진짜. 네, 그래 무슨 일로 이 방에 오셨죠? 무슨 용건이 있어야만 들어오나요? 방제 읽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방제 읽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방제 읽고 왔죠. 네네. 자신 있나요? 저 두 분을 꼬시는 건 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예. 저는 안 꼬시고요. 왜요? 도태 한남이에요? 저는 윈터님이. 아 도태 되셨구나. 얘기... 알겠습니다. 예. 얘기 끝까지 들으시고요. 싫어요. 네. 아 진짜? 아 근데 제트님 또 보니까 반갑네. 안 반갑다는데. 제트님 말씀이 없어요. 아니 그게 이제 호기롭게 저한테 패드립 치고 막 별별 욕을 다 했는데. 아 강퇴 좀 해주세요. 욕을 존나 처먹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시무룩해진 모습이네요. 4,700명 보고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네요. 누가 방송 봤어요? 아 진짜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아, 나 어제랑 목소리 다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그 패드립 같은 거 치지 마요. 왜 패드립을 칩니까? 본인도 부모님이 있을 텐데. 네 코치님. 본인은 박역거세가 아니잖아요. 아래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남한테 패드립 치고 남의 부모님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씨발 아무 말도 안 하고 애들 알겠으니까 안마방 잘 다녀오셨어요? 방 저기 죄송한데 방장님 네네 그 본인이 다 차지 아니 본인이 다 차지하세요. 왜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예, 저 상관 저는 관심 없어요. 저 여성분들한테 자작자 보소. 예예 예, 그 그만하시고 님이 다 차지하시고 님이 다 꼬시고 다 하세요. 아니 그럼 왜 들어오셨어요? 저요? 네 아 그냥 들어와. 왜 저 자꾸 저를 표적으로 삼으세요? 전 님이랑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방장님. 아, 저도 싸우고 싶지 않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쪽지가 왔는데 이거 뭐지? 챌린저 사칭하면서 여양벌도 목소리 들으면서 미친 새끼라. 챌린저 아닌데, 쟤? 도태하는 남당 새끼라고. 아니 뭐야 이거? 저 골든데요? 아 GM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가지고 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아 일단 수준 잘 알겠고요. 예, 수준 잘 알겠고요. 아 방장님. 방장님 부르잖아요. 네네네.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교육의 기대들이 많이 있네. 강퇴당했어. 강퇴당했어.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요 괜찮다. 이것도 강퇴당했다. 고민방 한번 가보자. 오늘 컨텐츠 뭐야?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뭐 미스테리 아니면 똥게임 바로 가야죠. 예. 멈춰. 저런 거 보면 멈춰 이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런 거 보면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긴 거 같기도 하고. 뭘까 저 새끼는 진짜로. 뭐가요? 뭐가요? 저기 조선 쪽에 한 명 있거든요. 이 방에요? 네. 코덱스라고. 접니다. 아니 그 유광이에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컨셉인지 뭔지. 조선 쪽을 보면 제가 욕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 야이 사스케 같은 새끼야. 코트도 저 새끼 코트도 씨발은 꺼줘 개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저 소리 끌게요 저 새끼. 예. 코트님. 코트님 아니 죄송한데 코트님 10여 걸면 소리 꺾게요. 코트님 섹스 하고 싶다. 아, 소리 꺾게요. 잘한다 잘한다. 와,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래. 아프리카로 꺼져래 개새끼야. 오 진짜 조선족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이게 따라다니냐 사람들이. 아니 아우. 코트를 왜 욕합니까. 예? 이게 나도 힘들 나도 피곤하네요 진짜 왜 따라다니니까. 나 궁금해요 코트를 왜 욕하는데요. 아 이거 욕은 할 수 있죠. 아니 쓰레기일 수는 있죠. 원래 쓰레기. 씨발. 근데 왜 욕하냐고요. 야 커트에 딱만 가라.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보면 지나쳐요. 욕을 내요. 지나치다. 그냥 지나치세요 쓰레기니까. 엄삼용이야? 필요가 없잖아요. 엄삼용이 아니라 점천수 같은. 그죠? 어 말투가 엄선용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지나치세요. 스몰레이 같은 새끼를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코트님 예예 지나치세요 그냥. 이 방이 왜 왔어요? 지나치세요 이 방... 쓰레기님. 왜? 왜 이 방에 와서 괜히 욕먹고 그렇게 하세요. 지나치세요 쓰레기님. 아 그냥 네? 아 그냥 들어왔어요. 아 그냥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면 한번 이야기만 들어봅시다. 들어와. 이게 예? 고민 코트님 쓰레기님이 고민이 있어가 들어온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 저는 고민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고민방이라서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코덱스님 아니 저한테 그렇게 주목 안 하셔도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저를 초점을 여러분들 가지고. 주목하지 마세요. 왜 쓰레기한테 주목을 그래요. 하세요. 네. 여러분들 그냥 아유. 집 앞에 쓰레기를 아니, 그냥 잠시 쓰레기를 차듯이 그냥 차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길거리에 돌멩이를 차듯이 차면 됩니다. 그냥 아니, 타세요. 와 꼰대님 이거 뭐 오디오 꽉 키우시네 혼자. 그니까 거의 뭐 아, 교주네. 아니요 아니요 코트님 네네네. 고민을 이야기해서 아니 말을 못하게 아 근데 아 근데 좀 일절만 해주세요. 예. 좀 이제 귀가 아프네요. 예. 코트님 1절을 하든 2절을 하든
아, 소리 끌게요. 대표님은 제일 좀 웃어주니까 병신 같은 새끼 계속 따라하네. 어우 듣기 싫어. 와, 자 끌게요. 예, 오디오 아, 괴물이네. 루즈예요. 아, 싫어. 아, 잠그고 싶어. 너무 엄삼령 원툴이다, 개 새끼야. 어우, 다른 것 좀 개발해라, 병신아. 이제 코덱스님 이제 곤대님 오디오 꽉 채우시니까 이제. 곤대님 예.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아니 곤대님 혼잣말 하네. 주무시지. 그러니까 혼잣말 하네. 예. 그러니까 왜요 코트님 팬이 왔어요? 회기 왔어요? 회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라스가 그만해요. 아 씨발 피곤하다 개새끼야. 그럼 피곤해. 담배 한대 피고 올게요. 담배 한대 피고 올게요. 이거 네. 보고하고 가. 그냥 가서 피고 와. 뿅 이지랄. 아 근데 저 새끼 BGM 잘하겠네 근데. 오디오 살아있네. 어. 담배 피다가 이제 담배꽁초 밟고 뒤로 미끄러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후두부 그냥 뻥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코덱스님. 네. 아까 전에 그 인천 나올님 들어오시기 전에 욕을 그렇게 하시더니 왜 갑자기 또 입을 꾹 닫으셨어요? 아니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이 방에? 저 오기 전에? 아니 저 오기 아니, 전에 코덱스 무... 네네네. 그분이 네. 네. 어. 아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돌아다닌다고. 아, 제 뒷땅을 까다가 지금 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막상 일진 오니까 아, 이제. 근데 이제 막상 못하고. 들어오니까 말도 못 하고요. 아, 근데, 아 잠깐만 있잖아요. 아 근데 저기 코덱스님 왜 제 욕을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저도 없는데. 아, 뭐 아니요. 이거 보세요. 코트라서 방이 노잼된. 아니 아니 나랑은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아니 저한테 예전에 뭐 두드려 맞은 기억이 있었나 보네. 에이 뭐 소리. 아니요. 아 아니, 근데 너무 속 좁으시다. 아 근데 너무 속 좁으시다. 제가 토크온 한지도 거의 7개월 전인데. 아니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코트님. 혹시 조선족 지금 조선족이 아니라 강릉 사람 말투인데 우리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강원도 감자가 맛이더래요. 에휴. 그 뒤에서 안 보인 데서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남자가 찌질하게 뭡니까 그게? 아, 도망쳤다. 도망쳤네. 아. 저런 비용신 사람. 아, 진짜. 결국은 도망가네. 아, 토크는 참 별별. 바로 난. 별별 인간들을 다 보네. 아. 엄상용 원툴 저 개새끼 패고 나갈게요 저. 예, 좋은 것 같네요. 예, 저 새끼 담배 피고 돌아오면 바로 해줄게요. 어떻게 추천자를 끌여? 아, 저분. 아, 씨발. 아, 나 씨발, 나 도망갈래. 아, 무슨, 아, 무슨 진짜 뭐 지옥이네, 지옥. 아니, 무슨 가스 참하셨나? 아, 이 미친놈도 너무 많다. 오케이, 여기까지. 토큰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아. 재밌었다, 그래도. 비방할 거야? 아니 잠깐만요. 이게 뭐 같은 거지? 야빨방이 여러모로 교훈 준다 형. 아 그래서 나도 한 번씩 하는 거야. 재밌어. 라이프야 이거 안 뜨게 못 하나?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갑자기 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게 켜져갖고. 자 오늘은 그러면 미스테리랑 똥게임 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골라주시면 아주.